헝그리의 TV.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요즘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제격인데요. 그럴 땐 따뜻한 이불 속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락스타 게임즈의 GTA5입니다. GTA5는 위험한 이불 밖의 무서움을 대리체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3명의 주인공과 함께 게임 속 작은 마을인 로스 산토스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점점 난장판으로 변해가는 마을,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이럴 땐 정말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구미 코리아의 브레이브 프론티어입니다. 브레이브 프론티어는 지난 2013년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인기를 누려온 RPG인데요. 지난 2014년 9월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다시 런칭한 바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브 프론티어는 지난 2년 동안 인기리에 서비스됐던 만큼 시련, 레이드, 그랜드 퀘스트 등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브레이브 버스트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들의 화려한 필살기 연출까지 감상할 수 있어 한층 알찬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게임은 로이 게임즈의 화이트데이 모바일입니다.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한국 공포 어드벤처의 명작인데요. 현실성 높은 사운드와 깔끔한 그래픽, 기존 PC 원작보다 발전된 수위와의 추격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한소영, 김성아, 설지연 등 여고생의 풋풋함이 매력인 히로인들과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한층 높여준다고 하네요. 헝그리 앱TV가 추천한 게임들 어떠셨나요? 하지만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바깥 공기도 쐬면서 건강한 게임 라이프 즐기시기 바랍니다. 헝그리 앱TV